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산해진 상점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거는 저희들 고정비죠. 고정비, 인건비라든지 그다음 가장 큰 게는 임대료. 저희들이 한 80%가 임대업소입니다. 임대업소인데 작년 초에 저희들이 그 착한 임대료 운동을 하면서 소유주분들이 한 35% 정도의 참석을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간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이 가장 부담스럽다는 소상공인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세무서에 가면은 임대료 부가가치세 끊는 거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새는 그러면 보상을 해주려면 거기에 대한 진짜 실질적인 보상을 해줘야지 일괄적으로 뭐 2-300만 원 던져주고 참아봐라 이렇게 하면은 너 죽어라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련된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의견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및 기업들의 상황을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알아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정책학회의 소상공인 포럼 위원장이기도 한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에게 현재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보통 매출액이라든가 뭐 영업이익 이런 전반적인 소위 경영 실적적인 측면에서 한 35% 내외 정도가 많이 이제 감소를 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결과물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폐업도 많이 하고 있고 이번 1월 고용 동향을 보니까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만 명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 비중이 큰 분야가 음식업, 숙박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통업이라든가 여행, 여가, 스포츠, 또 교육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한 5개 주요 업종에서 거의 86% 정도.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업계는 매출 감소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특히 소상공인 비중이 큰 분야의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면 소상공인의 생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작진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지금 사업체수로 본다 그러면은 소상공인이 한 85% 정도 차지를 하고요. 종사자 수로 본다 그러면은 거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있어서 보면은 그 비중이 상당히 크죠. 소상공인이 지금 국가 경제의 하나의 풀뿌리 경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이들이 국가 경제의 하나의 축을 계속 잘 유지하면서 여기서 지금 소득이 발생하고 또 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경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곧 시작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서도 계속된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한 번화가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야 할 거리에는 문을 닫은 상점들이 눈에 띄고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완화와
임대료 해결을 바라는 상인들이 내건 현수막입니다. 제작진은 이곳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평촌 1번가 연합회 조현과 회장을 만나 현재 가게들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생업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 저희들이 여기가 1일 13만 명 정도 내방경에 있는 전국에 한 네 번째 정도 들은 상권이에요. 영업 제한이 일어나서부터는 13만 명이 들어오는 게 크진 없다시피 하는 거니까 뭐 고객의 감소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한 80% 정도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이전 13만 명 정도가 방문하던 이곳 거리는 영업 제한이 시작된 이후 방문객이 크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방문객 감소는 가게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가게들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것은 영업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점포들이라고 합니다. 영업 금지 업종에는 본의 아니게 좀 나쁜 생각을 가지셔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거리에서 폐업을 한다 그러면은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손실 보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시 재기하기가 힘들 정도로의 그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가게를 폐업하면 그동안 발생한 손실을 갚을 기회마저 없어 함부로 폐업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작진은 영업금지 업종 이외에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점포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거리의 점포 몇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진짜 마지못해서 문 열어놓는 거지. 이게 시간 제한이라는 게 10시까지니까 이 당구장이라는 특성상 직장인들이 직장을 퇴근해서 한 7시에 나와서 한 8시까지 식사하고 그리고 몸 잠깐 당구를 치고 가시는 건데 이 게임이라는 게 딱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9시서부터는 손님이 아예 들어오질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진장 힘든 거죠. 이거는 그래도 12시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임대료라도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인데. 당구장을 운영 중인 방국숙 씨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정부 자금으로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곧 돌아올 만기일이 걱정입니다. 대출 외에도 이제 지금 자금을 받았는데요. 임대료 관리비가 1천만 원이 넘는데 한 달을 닫은 것도 아니고 한 두세 달씩 닫고 시간 제한을 걸어놨는데 거기에 임대료고 관리비가 한 3, 4천만 원씩 되는데 300만 원 줘야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도 받았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종갑 씨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매출은 뭐 한 60% 정도 감축됐고 떨어졌다고 봐요. 임대료도 꽤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감액을 안 해주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도 하루아침에 그만두라고는 그 친구도 어디 가서 생계를 할 수가 없는 또 상황이 발생돼요. 고용 문제하고 임대료 문제 가장 큰 문제죠. 이러한 사정은 안양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수원시 지회의 송철재 회장은 수원의 소상공인들 역시 비슷한 사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금 2021년도 2월까지의 매출은 거의 50%에서 70% 이상이 하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역마다 틀리고 그 상점가라든가 아니면 또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또 매출은 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게 골목상권 쪽의 매출이 한 70% 이상 하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골목상권의 피해가 가장 큰 상태. 이곳의 상인들 역시 코로나 관련 대출과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려워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근데 또 그 대출이 작년에 받은 소상공인들은 막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더 이중으로다가 힘든 거죠. 심지어는 먹고 살 그 음식조차 조달을 못할 정도니까요. 가족하고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채에 좀 손을 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매달 계속되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영업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도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런데 영업금지 업종이 아님에도 그의 버금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또한 있다고 합니다. 바로 관광업계의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관광업계의 피해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경기도 관광협회 편흥진 회장에게 경기도 관광업계의 규모와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업계의 개수로는 한 5천여 개가 지금 경기도에 등록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피해는 뭐 어떻게 액수로 지금 집계를 할 수 없는 게 여행업은 전무합니다. 다른 업종들과 달리 여행업은 코로나19 끝난 시점부터 한 1년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피해라고 하는 자체는 너무 가혹할 만큼 지금 피폐되어 있습니다. 여행업, 호텔업, 관광, 숙박업, 관광, 식당업 등을 포함한 경기도의 관광사업체는 5천여 개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으로 국내외 여행이 크게 감소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던 여행업계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작진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 중인 송금희 대표에게 현재 가장 힘든 점을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희는 시설 투자비보다는 이제 운영비 쪽에 많이 이렇게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운영비라는 게 임대료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기타 세금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인건비를 저희가 뭐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라는 고정비는 늘 나가야 되고 여행사 역시 고정 지출인 임대료와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또한 여행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영업 금지 업종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행사가 사실 영업 제한 업종이나 영업 금지 업종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업종에서 100만 원을 받는 게 다였고요. 사실 저희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저희가 국내 여행을 시켜드리는 여행사인데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이 아예 없잖아요. 지금 예, 전무한데 그런 상황이 지금 1년 이상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왜 어떻게 금지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진은 동두천에서 35년간 여행사를 운영한 이승철 대표에게도 힘든 점을 물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수년을 같이 생사고를 같이 했던 직원들을 갖다 내보냈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고 그 친구들 생계 유지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대책 없이 내보냈었던 것이 지금도 제일 안타깝고 사무실 유지도 힘들고 그 다음에 다가올 미래가 끝이 언제까지 될지 몰라도 일단 올해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건데 미래에 대한 암담함이 사실은 제일 가장 힘들고 끝이 안 보이고 이승철 대표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암담함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여행사가 큰 타격을 받은 이유 중 하나로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행업은 분명히 5인 이상의 모임의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행업이 하는 일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움직이고 사람을 모아야만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는 말이 어폐가 있고 안 맞는 거지요. 여행사의 이런 피해는 다른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회사를 운영 중인 조철상 대표는 관광업계의 침체와 함께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업을 위주로 해서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모든 게 아마 멈춘 상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직원이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19 터지면서 한 10명 정도가 감축을 했고 작년에 저희가 5억을 대출받아가지고 유지했는데 한 달에 월 5천만 원 정도 적자를 보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죠. 얼마 전 회사 운영을 위해 결국 전세버스 소액대도 처분했지만 여전히 회사는 적자 상태입니다.
사실 고정 비용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전세 버스라는 게 활부 대출이 많다 보니까 신용도가 낮아요. 낮다 보니까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중소기업 업체다 보니까 재난기금에서 제외돼요. 소상공인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이 많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되고 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는 대출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관광업계의 피해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고정비용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업계 특성상 큰 피해가 계속됨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관광업계 관련 종사자들. 그렇다면 그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바라는 지원은 어떤 것일까요? 제작진은 인터뷰를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 힘든 상황에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대출이자 같은 경우도 무이자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돌려줘야만이 저희도 또 힘을 내서 할 수 있고. 박종갑 씨는 임대료 지원의 확대와 무이자 대출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조철상 대표와 이승철 대표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관련한 업주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4대 보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의 그 유급휴가로서 해가지고 급여의 수령액의 80%를 갖다가 본인이 타갔단 말이에요. 타갖고 그 나머지 20% 부분은 업주가 내줘야 되고, 특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4대 보험료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것도 업주가 다 안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휴직을 했다면은 저희는 150 정도가 정부에서 나오고 50 정도는 저희 업체에서 금액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4대 보험 또 지원해줘야 되고, 퇴직금을 하다 보니까 1인당 그 직원은 출근을 안 하지만은 저희 업체는 9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거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은주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턱이 낮은 현행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경기도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서 그 자금에 대한 융자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 자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는 특례보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금이 2020년도에 그 남아있는 유보금과 또 2021년도에 특례보증 제도의 출연 기금으로 합치면 정말 많은 예산이 남아있어요. 또한 앞으로는 SOS 지원단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OS 지원단이라는 사업이에요. 어떤 거냐면 폐업하고 다시 재창업하고 또 창업했던 것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노무, 회계, 세무, 또 정책 사업, 그다음에 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 시군을 돌면서 아예 현장에 가서 그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직접 상담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라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이정희 교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융자 지원에 섬세한 고민들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저리융자 부분들도 좀 장기간에 갚을 수 있는 지원도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편에 정책 자금을 또 지원받을 때는 이 신용도가 좀 낮은 경우는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원 담보 부분들을 정부가 담보 부분들을 제공해서 신용보증 부분들 어떤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일시적인 어떤 그런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코로나가 종식돼서 경제가 회복이 될 때에 다시 힘을 얻고 정상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와 비슷하게 송금희 대표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 국내 관광으로서 여행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의 대비,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고품질의 고가 상품이 많이 생겨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여행업에서는 대행을 해주는 기본적인 여행 업무가 좀 기획이라는 주 업무가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그 여행 기획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뭐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컨설팅 업체를 연계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주민 여행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관이 잘 어우러져서 예 좋은 그 지역 관광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막연한 지원보다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뭐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임대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뭐 시간 제한이다 집합금이다 하다 보니까 영업을 못해서 못 드리게 된 건데 이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또 정상적으로 또 임대료도 내고 또 우리들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번 지원은 19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 속에는 소상공인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에 비해서는 근로자 5인 미만 규정 삭제, 지원 대상 매출 한도 10억 원 상향 등 지원 대상 확대, 업종 세분화, 긴급 융자 지원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남은 코로나19 사태를 버티기에 충분할까요?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대책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다각도의 지원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지금, 코로나19 종식까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버티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미래의 경제,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현장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